안녕하세요. 저는 지구경영원 원장 그리고 아시엔스튜트 이사 이만열 파스트라이시입니다. 오늘은 급하게 한국의 미래 외교 안보 방향에 대해서 하나 세미나 열고 전문가 아주 업적이 많은 전문가 두 명하고 같이 그 다음에 아시안 스튜디오 여러분하고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올림픽 평창 올림픽이 끝나서 한국하고 북한의 대화를 시작하고 여러 가지 희망이나 가능성이 있으면서 불안정 불확실한 요소도 많고 앞으로도 한국이 어떤 방향을 갈 것인지 그 다음에 앞으로 동북아 그 다음에 전 지구적인 그 외교 안보의 질서이나 성격 방향에 대해서는 진지한 그런 제안도 필요하다고 항상 느꼈어요. 오늘은 같이 먼저 정래권 대사님 첫 번째 외교부 한국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님 하시고 그 다음에는 UN에서는 오랫동안 기후변화 관련해서 일을 하셨어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같이 경희대학교 정우진 교수님 그리고 우리 아시안스튜디오 이사 하시는 분이 오셨고 얼마 전에 한국인 어디로 가는가 이런 아주 유익한 재미있는 중요한 책을 출간하셨어요. 환영합니다. 오늘은 뭐 자유로운 토론이고 누구나 말씀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고 먼저 제가 기후변화하고 외교에 대해서는 한국 그 다음에 전 세계 그런 방향 그 다음에는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정 대사님한테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교수님 먼저 발전. 제가 먼저 저는 뭐 자격 없습니다. 근데 많이 그 고민 해왔죠. 특히 기후 변화는 대단히 심각한 상태까지 되고 있고 동북아에서는 의식이 있지만은 실천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뿐만 아니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 그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서는 앞으로든 그런 막연하게 기후 변화의 환경 문제 얘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런 정책하고 습관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국제 협력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세미나 가끔 하는 게 아니고 참 기밀할 교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저도 뭐 몇 가지 글도 썼지만은 여러 번의 좋은 의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정 대사님은 지금까지의 경험도 많으시고 왜 그 제대로 이런 기후변화 대책이나 실천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해주시면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그 기후변화 문제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논의된 지가 거의 이제 92년도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됐으니까 현재 26년이 돼갑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까지도 2015년에 파리 기후협정이라는 게 채택이 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희가 필요한 만큼 국제적으로 어떤 단호한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치고 있는 경제 지상주의.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경제성장,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경제성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economic growth at any cost. 이런 그 패러다임이 미국을 포함해서
저는 그 이제 이만열 교수님 미국에서 오셨는데 미국처럼 국민 소득이 지금 뭐 5, 6만 불까지 되는 나라도 아직도 경제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때문에 기후변화를 탈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그러한 비슷한 행태를 보여주도록 하는 하나의 좋지 않은 모델을 제공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래서 많은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도 마찬가지고 선진국이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 개도국들도 더 마찬가지입니다. 다 더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욕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우선순위가 굉장히 인식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어느 정도라는 거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고 관심이 우리가 없다는 것. 예를 들면 한국만 해도 2010년도 벌써 8년 전인데요. 2010년도에 분석한 결과는 한국에서만 공기 오염으로 에어 폴루션으로 매년 17,000명이 죽는다고 OECD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2010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마 한 2만 명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최근에 신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석탄발전소를 25개인가를 더 짓겠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야심찬 석탄발전,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는 거에 70%를 더 증설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야심찬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정부가 바뀌면서 거기 약간의 좀 수정이 이루어질 거로 기대는 합니다만은 그 정도로 우리가 기후변화가 우리한테 주는 그 위험, 어떻게 보면 그게 안보, 사실 우리가 안보 때문에 1년에 17,000명이 죽진 않거든요. 지금 남북 간에 대치를 하고 있지만 17,000명이 죽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7,000명이 매년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고 관심을 우리가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에 미세먼지라는 그 주제로 우리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뜨거워지는 거는 어떻게 저는 굉장히 그 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 문제는 사실은 기후변화 문제의 동전의 양면입니다. 화석연료를 태우기 때문에 연소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즉 기후변화거든요. 미세먼지를 조치를 취하게 되면 기후변화도 역시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논의가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아주 마이크로 미세한 부분에서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지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고 우리의 운송 체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고 지금 자가용 2부지 얘기를 하지만 자가용 2부지 얘기하기 전에 대중교통수단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를 전부 깔아서 모든 사람들이 지하철 타는 것이 자가용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편하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자가용을 몰 이유가 없어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2부제를 강제하겠다 이런 그 수준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기후변화가 잘 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해결책은 기후변화, 그래서 제가 UN에 가서 10년 동안 이제 환경국장을 하면서 제가 제시했던 것은 기후변화가 경제성장의 드라이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왜냐하면 여지까지는 기후변화는 경제를 망치는 거다. 바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Climate change is destroying American economy. 이 얘기거든요, 지금. 네. 그러한 그 fixed perception. 네. 근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perception입니다. 그런 잘못된 perception이 아직도 뭐 정치 지도자들의 이 의식을 지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리더들의 마인드도 지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climate change는 solution for our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우리 청년들이 잡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후변화에 투자해서 우리가 잡 청년들의 실업을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그 문제들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4차 산업혁명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4차 산업혁명 하면 청년 실업이 더 늘어나거든요, 지금. 근데 오히려 기후변화에 투자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 해결책은 기후변화가 청년 실업, 경제 성장의 솔루션이다, 해결책이다라고 연결을 해야
우리 의식도 바뀌고 경제 시스템도 바뀔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그거를 위한 일본, 중국, 한국 간의 동북아에서의 협력도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아닙니다. 예. 이름으로 박수 한 번. 근데 그 패러다임 시프트니까 뭐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과학적인 그런 이런 연구 그 방법에 따르면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 불가하고 끝까지 뭐 인정하지 않고 부정한 사람 많고 저도 좀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북한의 경우는 핵무기 밖에 신문에 나오지 않지만은 실제로는 핵무기보다 훨씬 위한 것은 북한의 사막화입니다. 왜냐하면 사막화를 맡길 수 없어요. 무슨 사드나 전혀 그 사막화에 맡길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투기 사드나 이런 비싼 무기는 사막화 그 다음에 그 해수 상승은 막힐 수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그 안보 패러다임 필요하고 외교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 한 가지만 제가 참고하면 그 북한이 제가 유엔했을 때 사막화 문제를 좀 도와달라는 거 산림 녹화 문제, 리포스트레이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제기구의 협조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었고요. 네. 지금도 요청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국제기구나 NGO 차원에서들 많이 사업들을 해봤고요. 최근까지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 유엔 안보리 제재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거에는 외교라 그러면 제가 이제 외무부에서 30년을 있었습니다만 외교라 그러면 보통 외교의 서브젝트 주제라는 거는 어떻게 영토와 제한된 테리토리와 제한된 마켓 시장을 어떻게 하면 누가 더 어느 나라가 많이 차지하느냐 하는 게 통상 외교 그다음에 네. 기존의 안보 외교가 영토와 시장을 놓고 싸운 겁니다. 네. 어떤 면 협력도 하고 경쟁도 하고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환경 스페이스 인바이러먼털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후 변화를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 지구에서 세계 경제가 배출할 수 있는 CO2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양을 갖다가 각 나라가 어떻게 서로 경쟁적으로 또 협조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경쟁적으로 누가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의 영토, 시장, 지금은 환경적인 용량 그건 캐링 캐패시티라고도 하고 인바이러먼트 스페이스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국가 간에 누가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경쟁 또는 협력이 굉장히 인텐스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 외교가 미래 외교다라고 이미 사실은 30년 전에 독일의 환경부 장관인 클라우스 테퍼 장관이 얘기를 했고요. 네.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 외교라는 것에서 제가 외무부의 환경과를 만들고 네. 제가 환경 외교의 1세대로서 뭐 그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워낙 북한 문제에 대한 이것이 프라이어리티가 높다 보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잘 좀 인식이 좀 낮은 상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안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 교수님의 의견하고 제가 그 정 대사님 의견에 100% 동의를 하고요. 그 정 대사님께서 지금 제시하신 여러 가지 이슈를 제 책에도 잠깐 다뤘습니다. 다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군축과 관련해서 여러 그 대안을 제가 제시한 바가 있는데 특히 그 한반도에 있어서 그 과도한 그 대결 모드, 그 컨프런테이션 모드가 지금 너무나 그 과도한 그러한 저 집중적인 그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빨리 우리가 좀 그 줄이지 않으면은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네. 특히 그 저 군사 인력 네. 예를 들어서 한국이 지금 정규군만 62만 그 다음에 북한은 뭐 거의 120만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정규군만 거의 200만이 지금 대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비군으로 따지면은 뭐 노농적이대를 포함해서 북한이 거의 720만 정도, 남한은 한 350만 정도 돼요. 그러면은
지금 거의 1200, 1300만이 지금 어떤 군 대결, 군력 대결에 지금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추세를 보면은 지금 우리랑 경쟁을 해야 될 서구 선진국들,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일본, 전부 저 정규군이 지금 15만에서 20만 사이입니다. 그리고 예비군 합쳐서 30만이에요. 근데 1300만 대 30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지금 이게 한국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상이, 어디까지 또 문제가 이루어지냐면은 과도한 또 군비 지출입니다. 한국이 지금 작년에 43조 국방비의 그 예산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물론 뭐 그 전력 개선비라든지 그 다음에 방위력 향상비 뭐 이렇게 좀 나눠서 그 다음에 또 군력을 유지하는 비용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군력 유지하는 비용이 거의 70%예요. 그것은 결국 그 군대에 투입된 인원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국방비가 우리나라 GDP의 2.8% 정도 되는데 저는 1% 이하로 일본과 같이 일본은 0.98% 지금 쓰고 있어요. 그 GDP에. 그래서 그러한 그 전 세계적인 그러한 드라이브를 우리가 지금 현 인류가 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시점이 되지 않느냐. 가장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이 한반도부터 우리는 그거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GDP 1% or less 그러한 캠페인이 그런 전 지구 시민들이 한꺼번에 그거를 제시하고 나와야지 아무리 그 첨단 그 과학기술과 그 군산업과 결탁을 한다 하더라도 1%라는 어떤 리밋을 제한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평화의 모드로 끌고 갈 수 있고 또 그 쓸데없는 액세스반 그런 그 군비를 안보 그런 투자되는 그런 불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그 복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다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militaryspending.org라고 제가 창립을 해서 그 자체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서 끌고 가기는 너무 힘이 들고 거기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사실은 상당 부분이 사실 군축에 관한 문제예요. 물론 지금까지 뭐 살트라든지 뭐 그 핵무기 전략 그 제한 회담 같은 미국과 구 소련 간의 여러 가지 뭐 성공 사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 전 지구가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 그 네티즌들부터 이런 운동이 드라이브가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요지입니다. 네. 특히 그 안보의 경우는 한국 신문이나 보면은 비상식적인 얘기 너무 많아요. 아까 그 정 대사님도 그 기사에서 뭐 원자력 말씀도 하셨고 일단 만약에 정쟁이 있다면은 뭐 바로 그 원자력 발전소만 공격하면은 아마 남한 다 끝나요. 그 현실이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 큰 문제는 안보를 진지하게 생각하면은 그 석유에 대한 의존입니다. 한국의 비싼 전투기나 이런 미사일을 다 석유이나 없다면은 사실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만약에 실제로 동북아 약간 정쟁화 된 상태 된다면 첫 번째는 무역이 멈춰요. 그 석유 들어오지 않다면은 사실 비싼 전투기나 쓸 수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무기나 어느 정도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100% 이 재생 에너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런 많은 기술 이런 무기의 기술도 필요도 없고 사실 과거 오래된 기술이라서 현대 미래의 그런 문제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마디 하려고 생각했고 우리는 이제 뭐 여러 번 전문가들 많이 오셔서 좋은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은 또 같이 합시다. 네. 네. 오케이.
As you know, I'm not Korean. No, you are Korean. So I will speak in English. Sorry. You know, I will address this question. I don't know what the professor has written in the book. I'm going to give answer to this question from my perspective. So, you know, as you know, this question is very, very relevant. But I don't know how the Koreans are trying to answer it. I personally feel, because of this North Korea crisis and USA, Koreans have not able to focus on a bigger perspective, on a bigger picture. I personally feel Koreans have lost in a very narrow question, but a bigger perspective has completely lost, but it can affect Korea's future gravely. So let me draw your attention to a bigger picture. Now, power shift is happening. There are a lot of scholars which are trying to delay it, but this is reality. China's rise, China's military rise is real. South China Sea and Indian Ocean is about to fall to Chinese Navy. If it fell, what does it mean to Korea? This is a very serious question. 잠깐만요. 지금 네. 그 우리 이 자리 이외에 네. 방송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테니까 네. 정 대사님이나 정 박사님께서 좀 이 질문 요지를 한국말로 요약해서 좀 말씀을 주시고 네, 뭐 박사님을 위해서 영어로 답변을 하는 걸 중국의 누군가가 편리성을 제공해 주면 좋겠어요.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에 한국에서 상당히 큰 영향이 있고 지금은 중국 해에서는 주로 중국 해군이 활동 많이 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주도를 갖게 미국에 뭐 절수하고 중국 중심으로 한다면은 한국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 질문입니다. 그것도 있고 중요한 질문이 네.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이제 작은 이슈에 네, 대해서는 많이 네. 너무 초점을 맞추는데 빅 퀘스천에 대해서는 네. 이제 별로 네.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다 네. 이제 그런 지적을 했는데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고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네. 네. Thank you for raising an 네. important question 아, 거기에 대해서 네. 제가 생각했던 것을 조금 제가 첨언을 하겠습니다 네. 에, 일단 그 군비 전 세계 군비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미국이 전 지구 모든 국가가 쓰는 밀리터리 스펜딩의 40%를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2위부터 25위까지 모든 나라가 쓰는 금액과 같은 금액을 지금 미국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1960년도에 네. 전 세계 GDP의 40%로 정점을 찍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50년 뒤, 지금 50년 넘었지만은 거의 60년 뒤 지금 현재 미국은 22%를 occupy 하고 있어요. 네, 전 GDP에. 네. 근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PPP, 그러니까 Purchasing Power Parity, 네. 그 실질 구매력, 네. 그 수준을 보면 17%밖에 안 돼요. 네. 미국이.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미국이 지금 전 지구의 40%를 쓰고 있는데 자기는 17%밖에 안 되는데 40% 쓴다는 것은 거의 두 배 이상을 자기가 네. 오버로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과거 60년대에 전 지구를 자기네가 핸들링하는 그 모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전혀 줄이지 않고. 물론 최근 들어서 시케스터 같은 그러한 그 미국의 그 국방비 삭감 조치가 있어 왔어요. 그래서 2010년도까지 4.85%를 썼어요. 예. 그랬다가 지금은 3.875%까지 떨어졌어요. 지난 6개월 동안에 트럼프 정권이 역행이죠. 예, 역행이 됐죠. 네. 예, 그리고 또 다시 역행을 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의 어떤 그 전 GDP나 전 글로벌한 자기네들의 그 GDP 수준으로 봐서는 지금 거의 두 배 이상을 지금 오버로 쓰고 있는데 그게 큰 문제예요. 예. 사실은. 왜냐하면 미국의 군산 복합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 지구를 상대로 그걸 팔아야 되니까 네, 그러면 그렇죠. 뭐 여러 지구 전체 자기네 프로블럼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네. 그걸 팔아야 되니까 안 팔면 자기 회사들이 다 망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온갖 세계에 가서 로비를 하고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F-22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3천만 달러예요. 한 대에 네, 네. F-35A 같은 경우는 2억 달러예요. 한 대에
그런데 지금 뭐 일본을 비롯해서 한국 그 다음에 뭐 사드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네. 그 밀어붙이고 팔기하고 네. 또 더군다나 그 차이나 컨테인먼트 정책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물론 네. 아까 차이나 라이징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은 차이나는 오히려 GDP 대비해서 네. 지금 2% 이하를 쓰고 있어요. 굉장히 적게 쓰고 있어요, 사실. 네. 제가 여기 정확한 피거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1.8% 정도밖에 안 쓰고 있어요. 물론 차이나가 2050년 되면은 미국 GDP의 1.5배가 돼요. 예. 1.5배. 예. 그렇기 때문에 차이나의 부상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어쩔 수 없는데 아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전 지구가 군축의 그 운동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앤서를 하고 싶어요. 물론 아까 그 신 박사께서 얘기하신 그 전체 뷰를 우리가 못 보고 있다. 예, 예. 북한에 너무 좀 컨센트레이션에서 진짜 예. 뷰를 못 보고 있다. 예. 근데 그거에 대한 해답이 결국은 전 지구적인 어떤 어그리먼트가 형성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축에 대해서. 신 박사님께서는 한국어를 들으시 이해하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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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네, 오래 사셨습니까? 네, 오래 사셨으니까 네. 지금 문제 제기들을 하는 곳은 많아요. 네, 여러 가지.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자리가 좀 각별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대안. 네, 그렇죠. 지난번에 2월 3일 날에 그 이만열 교수님 더 큰 대한민국을 네. 위하여 정래근 대사님께서는 네. 패러다임 전환기에서 선비 사상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주제로 그렇죠. 네. 저기 토론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아주 재미있게 느끼는 부분 중에 한 가지는 이만열 교수님께서는 어찌됐건 이제 동양학 그리고 한국의 선비 사상을 수용하시고 많은 현재의 문제점들을 그 정신을 회복하게 된다면 이제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네. 정래군 대사님은 외교 협상 전문가로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한국인이시고 네. 기후변화 문제에 저기 대가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정 대사님께서 선비 정신을 강조를 하시죠. 그러니까 두 분의 공통 분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많은 부분에서 죄송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문제 제기는 할 수가 있고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는 이 세 분이 모여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네. 선비 정신을 통해서 왜 선비 정신을 통하면 기후변화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 네. 지난번에 마지막에 정 대사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우진 교수님께서도 지금 현재 군축에 대한 문제를 제시를 하되 제가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네티즌들이 뭔가를 해야 할 것이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와 같이. 제가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네. 우선은 하나 제가 93년도에 만들어 놓은 그 동부가 환경협의체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부가 쪽에서 뭔가 협력체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네. 생각을 해서 제가 92년도에 지구정상회의라는 게 리우에서 열렸습니다. 브라질 리우에서 가장 큰 그래서 거기서 아젠다 21이라고 해서 이제 21세기의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이제 소위의 차타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 문서가 채택이 됐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때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외무부의 환경과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갔다 와서 제가 생각한 게 무엇을 내가 해야 될 것이냐. 환경, 외무부의 과장으로서 환경 외교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 동북아 지역이라는 데가 지역 협력체가 없습니다. 그 당시 지금도 거의 없고요. 네. 왜냐하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지역 협력이라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환경은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환경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뉴트럴하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건 서로 간에 다 mutually beneficial 한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국 정부가 그걸 하자고 그랬을 때는 또 반발이 있고 왜 한국이 그걸 하냐고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방콕에 있는 에스캅이 UN의 이제 아태 지역 사무소이기 때문에 이 에스캅을 이용해가지고 에스캅으로 하여금 초청장을 보내서 초청을 하면 우리는 그걸 그냥 뒤에서 저희가 제가 10만 불을 그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에스캅에다 그 프로젝트를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에스캅에서 그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페이퍼도 만들고 그 안을 만들어가지고 93년 2월 달에 서울의 롯데호텔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립된 게 이제 네아스펙이라고 그래가지고
Northeast Asia Sub-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그래가지고 그 동부가 환경협력기구라고 해서 환경 전체에 대한 아주 컴프레헨시브한 거죠. 뭐 에어냐 워터냐가 따지지 않고 모든 환경 문제를 총괄하는 협의체가 창립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잘 활동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맨 처음에 제가 뭐 재밌는 얘기입니다만 맨 처음은 그걸 회의를 하자고 제가 모였을 때는 일본, 중국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굉장히 설득을 해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지금은 중국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가장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재정적인 기여도 중국이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일본은 오히려 그보다 좀 덜 하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쪽에서는 그렇게 이미 하나의 메커니즘이 마련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잖아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요새 미세먼지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아까 싱 박사께서 빅 픽처 또는 빅 퀘스천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이 안보 문제도 그렇고 기후변화 문제도 그렇고 저희가 이거를 굉장히 테크니컬한 문제로 들여다보다 보면 해결책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지금 정 교수님도 말씀하신 게 군축 문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한국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남북한의 지금 서로의 대치 상황에 대한 그러한 그 남한의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한 측에서는 지금 아까 정 교수님은 군비를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시지만 한쪽에서는 우리도 핵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굉장히 강하게 뭐 북한에 맞서야 된다 이런 이제 또 굉장히 감정적인 또 대응도 나오고 그렇죠. 이런단 말이죠. 그런 것을 저희가 잘 효과적으로 이 논의를 이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런 디베이트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그런데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이런 질문을 왜 한국 학자들이 누구도 하지 않는 아무도 하지 않는 거를 좀 항상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북한이 원자 핵무기를 예를 들어서 몇 개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문제가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그 안보의 세계 안보, 미국의 안보에 엄청난 문제가 된 것처럼 다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은 3천 개, 5천 개를 갖고 있는데 북한이 한 6개 정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은 왜 아무도 안 하는지 그런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디베이트가 없어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과연 북한이 뭐 너대 한 5-6개 정도의 핵무기를 갖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미국은 3,000개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있는지. 3,000개, 5,000개가. 6,000개 있다고. 6,000개 있다고 네. 하는데, 그럼 6,000개하고 5개나 6개가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것이 실제로 미국에게 어떤 안보에 진짜 위험이 되는가?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서 북한이 그런 핵무기를 쓸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여지까지 핵무기 역사를 보면, 핵무기라는 거는 그 일본 이거 2차 대전 빼고 나서는 소련과 러시아의 그 핵, 그 패리티에 있어서도 그렇고, 핵무기는 사실 쓸 수 없는 무기거든요. 그거를 쓴다는 것 자체는 자신의 자기도 멸망하는 거기 때문에 쓸 수 없는 무기라고도 다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북한의 핵무기가 엄청난 세계 위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는 왜 그런 논리가 안 나오는가 좀 저는 좀 궁금한 생각이 들고요. 이거 아마 아까 그 선비 정신하고 직접 관계 있습니다. 뭐 선비 정신은 사실 막연한 무슨 옛날 문화 아니고 지성인의 효과입니다. 지성은 이런 혜택, 이런 좋은 교육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업, 돈 버는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사회에서 공헌해야 되고 많은 경우는 공무원 논리적인 질문들을 해야겠죠. 그는 공무원, 교수, 기자, 기타 이런 교육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무슨 책임 갖고 어떤 나라의 진정한 문제를 지급하지 않고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하나만 제가 더 추가하면 네네네 맞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네. 탈핵이나 원자력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줄이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국내 전체적으로 우리가 특히 이제 보수 쪽에서 원자력을 굉장히 강화해야 되고 우리가 산업 그거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굉장히 강한 그 주장들이 반론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 보수면 안보를 걱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원자력 발전소 우리나라 지금 25개인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북한의 핵무기가 무서운 게 아니라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핵무기를 쓸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원자력 발전소에다 미사일 하나만 쏘면은 그거로 남한은 끝이 나는데 남한 전체가 멸망하는데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무기를 걱정하면서 왜 남한의 원자력 발전소의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한 그 리스크 문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누군가 우리 지성인들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디베이트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비 사상이라면 다양한 그 시각에서 지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토론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제가 또 한 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 오늘 주제가 환경, 지금 환경 이쪽이 포커스 안보도 얘기하셨는데 저는 중국 사업을 한 20여 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만희 교수님하고 여러 가지 또 협력 관계를 하고 있고 아시안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우리 그 정 대선님이 처음에 이제 발제를 하실 때 이제 뭐 유엔의 그 기후협약이라든지 뭐 파리협약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전 세계 그 가장 그 강대 뭐 다 뭐 2위가 없죠 지금은 뭐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는 뭐 미국에서 그 협약을 이제 안 지키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이제 경제 논리에 의해서 전세가 돌아가고 있고 이 진짜 역사적으로 이렇게 매년 거듭될수록 이런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이 피해를 보고 있는 수많은 국가 지진이라든지 뭐 태풍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도 눈앞에 보고 있는데도 그러한 그 문제를 지금 아직까지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건데. 한국만 하더라도 우리 그 신 박사님이 뭐 이 마이너한 문제만 포커스하고 있고 큰 그림을 못 본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사실 기후변화에 관한 단체도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환경재단 아시는 분이지만 환경재단에 있는 또 뭐 에코맘이라든지 제가 아는 그 대표만 하더라도 그리고 최열 대표라고 혹시 아세요?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하신 분이고 그러한 그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들끼리도 사실은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전 국가적인 문제에 앞서서 이런 그 같은 주장을 기후 변화를 이 솔루션을 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각 단체별로도 협력을 해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국가할 때 각 국가를 떠나서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는 민주국가에서 할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독재국가에서만. 왜? 제가 중국 사업을 하니까 최근에 제가 중국을 가면 미세먼지를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왜? 얘기를 이제 거기 고위공무원들하고 얘기해보면 몇천 개 무슨 뭐 마이닝 공장을 뭐 다 닫았다라든지 이런 말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중앙 정부에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폴리시를 지금 밟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신 중국에서 많이 기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정부에서 딱 한다 그러면 바로 전국 단위로 지킬 수밖에 없고 그렇게 그 순간부터 그거를 실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제는 모든 전 세계가 전 세계의 리더들은 경제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도 사실은 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정권을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 그 전 정부도 그랬고 그거의 논리에서 이 모든 정책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에서는 좀 벗어나면서 이 기후변화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작은 소모임 갖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우리 국내에 있는 그런 어떤 단체 제가 지금 오늘 이 모임에서 그렇지만 제가 다른 모임하고도 사실은 조인트로 이런 어떤 토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서는 또 국가별로 또 그러한 유사한 단체하고도 이 파워를 길러야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런 단계를 우리가 조금 액션 플랜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러면 이거를 이 이슈를 가지고 더 크게 어떤 스텝을 밟아서 그런 목표 의식을 갖고 해야만 좀 더 파워가 길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한혜선 이사장님 큰일 났어요. 이거 중국하고 사업도 하시고 하시는데 지금 중국을 칭찬하려고 얘기를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중국은 독재 국가다. 아니 그러니까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적으로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도 또 약간 좀 리스펙트할 줄 아는 그런 문화도 있고 그래서 저는 중국 사업을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게 중국이에요.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기후변화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려는 건 중국이다 그랬거든요. 지금 바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특히 이 기후나 환경 문제에 있어서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전기 자동차, 전기 버스 이미 중국이 다 세계적인 넘버원이고요. 전기 버스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해옵니다. 아니 우리나라 삼성 LG가 리튬 배터리 면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지만 중국에서 지정한 그 보조금 지원하는 그 기업들 명단에 안 들어가 있어요. 왜? 자기네는 아무리 그 로우테크 그 배터리 기술이라도 그걸로 스탠다드를 잡으면 그게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켓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LG하고 삼성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국 그러니까 팔지를 못해요. 왜? 경쟁력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한국 국내에서 100% 뭐 내년부터 전기 자동차를 한다면은 그러면 한국 어느 정도 그 수리나 할 수 있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문제는 뭐냐면 차징. 네네. 차징 테크놀로지나 그 저기 설치. 근데 지금 한국 국내에서 하지 않아요. 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네네. 하지 않죠. 중국은 배터리도 물론 그 저기 판매하고 자동차 하지만 그만큼 차징 스테이션을 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게 일반화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 빅 픽처 문제죠. 뭐 제주도 사람들 얘기만 이제 지금 얼마나 사용하는 데 있고 중국은 이미 벌써 모토바이크가 모토바이크 사이클 전부 전기입니다. 네,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한국 모토바이크 냄새 너무 아니 그래서 요번에 최근에 가서는 정말 블루스카이 택시도 전부 전기 자동차입니다.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만일 교수님은 정말. 평소에 그 왕양명의 지행합의를 주의자이신데 알고 난지면 뭐 실전해라 의미가 아니라 곧바로 실행하는 그런 주의자이시니까 지금 그 이사장님 말씀에 받아서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위하여. 뭐 아마 특히 우리 뭐 사실 한국은 대단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전통 지속 가능한 경제는 20세기까지 해왔습니다. 충분히. 그 다음에 강한 정부가 실천할 수 있는 사례가 많아요. 한국에서.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은 헤매지고 해서 표류하고 있고 이 기후변화 문제 환경이나 제주도에서 무슨 20년, 30년 이내 뭐 자기 무슨 그 무슨 그 친환경 그 지역을 하겠다고는 사실 30년 동안 너무 길어요. 한 2년이 길어요. 한 1년 이내에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민주주의 국가에 안에서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지성인의 역할이 중요하죠. 이런 이른바 선민정신이지만 지성인 제대로 역할한다면 민주주의 있던 독재에 있던 그런 문화, 습관, 사고 방식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른바 지성인, 교육받은 사람은 자기 역할은 사회 공헌 아니고 일단 교수 있다면 논문 내고 어떻게 아무도 보지 않은 이런 학술지에서 내고 공무원은 자기 승진을 위해서만 신경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기자 신문에서는 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있고 자기 의견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최근에 그게 언제였죠? 12월 저기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중일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논평을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정말 북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그게 이제 그 이슈였는데 그게 왜냐하면 이제 한중일 방문에서 뭐를 했으면 정말 우리한테 기억하는 거는 기억이 남는 거는 FTA 재협상 하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얼마나 사느냐 그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도대체 그 국가의 어떤 대표를 하는 대통령이 현대사회에서 이 대통령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북핵 문제를 항상 이슈를
내면서 그다음에 또 자동차 문제를 들고 나고 뭐 또 FTA라든지 무역 그 불균형 문제라든지 이런 논리를 또 같이 동시에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꼭 그 약간 을의 입장에서 또 이걸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정말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걸 정말 의지를 갖고 해결하지 않으면 네. 남의 나라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그렇지 네. 않습니까? 조홍진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네.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잠깐 투모를 잠깐 제가 하자면 네. 아까 이제 대안의 그다음에 저 질문이 네, 대안의 네. 필요성 네. 네, 잠깐만요. 네. 네. 그 저는 항상 지금 아까 네티즌을 언급하셨는데 뭔가 이제 그 느낌이 제가 평소에 생각한 것하고 비슷한 게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모순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아까 정래권 대사님도 핵무기 관련된 부분 우리가 그동안에 그 모순적 논리에 갇혀져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긴 시간이 왜 그랬나.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를 장악한 사람들이 하나의 프레임을 짜서 그 위로 몰고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전 세계의 휴대폰 생산량이 세계 인구를 넘어섰고 SNS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25억 명 이상 소관했거든요. 그래서 네티즌의 중요성 네. 이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그 모순을 지적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그것이 또 보편화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전 세계의 지성 지도자들이 그런 모순에 대한 지적을 해내는 능력들이 더 강조되어질 때고 더불어서 확산될 수 있는 그게 앞으로 신인류의 가능성이고 미래 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제 후기에 써놓은 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토니 블레어가 그 보수당 정권을 물리치면서 들고 나온 게 제 3의 길, 앤토니 기든스가 그 얘기한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적 요소와 그다음에 캐피탈리즘 요소를 적당히 섞은 그 제 3의 길을 들고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제 4의 길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엄청난 그 정보와 그다음에 커넥티비티를 이용한 인터넷에서 우리가 코스모폴리탄적인 그러니까 사회 동포적인 그러한 마인드로 각자 네티즌들의 그 자각, 국가의 어떤 정치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그 새로운 자각에 의한 어떤 그 소셜 자스티스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그 새로운 그 인류가 필요한 그러한 길을 우리가 새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제가 쓴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아까 네티즌을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것이 기반이 되어 있는 거죠. 제4의 길이. 근데 그 제4의 길이 제대로 이제 발휘되려면은 물론 액션이 중요하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토론만 하면 뭐합니까? 네, 액션이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그 제가 잠깐 생각났는데 정 대사님이 얘기했던 그 북한이 대여섯 개 갖고 있고 미국은 6천 개 갖고 있는데 아무도 여기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학자들이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그러셨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북한이 다섯 여섯 개 갖고 있는 거를 인정을 안 하는 정책이 문제예요. 지금 북한이 갖고 있다는 것 뻔히 다 알고 있는데도 북한 불보유 정책이에요. 미국의 기본적인 게.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네. 그 자체가 잘못됐고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뭐를 들고 나오냐면 proliferation. 테러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갖고 있으면 어떤 테러 집단에 트랜스퍼 될 수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도 말고 아예 북한을 기브업하게 만들자. 누가 기브업하겠습니까? 전 세계 지구 모든 학자들이 북한이 그 핵무기 그렇게 어렵게 개발했는데 포기한다고 주장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 못 봤어요, 제대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할 사람. 근데 이건 비현실적인 한반도 비핵화가 현실적입니까? 전혀 현실적이지 않아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자체도 미국과 일본과 공조해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논리에 네. 지금 그렇죠. 우리가 트랩 있단 말이에요. 어바브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버즈아이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던,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강경론자들이 한반도에서 핵 개발하자라고 했는데, 일부 일리가 있어요. 왜 일리가 있냐. 북한은 만약에 지금 현 상태에서 5개나 6개를 동결은 가능해요. 네. 더 이상, 스탑! 네. 그 자체에서. 그리고, 마터를 할 수 있어요. 그 동결 정책과 다른 제3의 대안을 북한한테 주고 동결까지는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 민족 전체를 봤을 적에 전체 우리 뭐 수천 년 같이 살아왔고 같은 민족 같은 저거예요. 북한이 4~5개 갖고 있는 게 그렇게 우리 민족 전체한테 나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 네. 그, 무엇을 위해서 그렇죠. 개발하느냐. 네. 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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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에 다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그 정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일반 사람들이 북한이 한 6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한 3천 개 되는 이런 그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왜 이렇게 걱정하느냐. 네. 이런 유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일반적인 뭐, 학계든 언론계든 뭐 어떤 전문가들이 왜 질문을 안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첫째는 지금 그 무기 운반체인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까지 발견되기 전까지는 미국 사람들이 제일 걱정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왜냐면 이 마비 이 것을 북한이 테러 집단에다가 넘겨주면 테러 집단이 이것을 밀반입을 해가지고 멕시코 같은 데로 밀반입을 하면 멕시코의 국경이 한 1000km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 밑에다가 그 지하 터널을 파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너티밤이라는 거를 그 사람들이 가서 핵배낭이라는 거를 가지고 들어가서 뉴욕에서 터트려버리면 벌써 몇백만이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은 여러 차례 북한에다가 너희 개발하는 것까지 주시면 만약에 테러리스트한테도 넘겨주면 너희는 죽는다라는 거 여러 차례 경고를 해서 북한이 그거는 실제로 진담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전혀 넘는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 소위 말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개발되고 나서는 얘기가 달라진 게 저희가 보기에는 그 우리 저희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 먼저 그 쏘질 않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발적인 사건이 있어 자꾸 소위 말하는 지금 만약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다는 코피 작전이라는 데서 만약에 대동강 철교를 부시든지 어디를 부신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반격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반격을 하다 보면 누가 먼저 폭탄을 만약에 그 핵무기를 만약에 쐈을 경우에는 LA에 북한의 그 저 핵탄이 날아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물론 그 즉시 북한은 다 없어지겠지만 미국도 수백만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나누겠어요? 그게 첫 번째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거고 저는 아까 그 북한이 뭐 좀 핵 문제, 핵폭탄이 몇 개 있는 게 우리 민족 위해서 뭐가 문제가 된지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북한이 말씀드렸듯이 북한, 미국이 북한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그 동맹인 한국을 대신해서 공격에 임할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를 입겠다고 하면 그냥 손을 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예컨대 북한이 연평도식으로 제한적 공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연평도식으로 제한적 공격하면 우리가 저쪽은 핵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똑같이 그러면은 원산을 때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쪽이 왜냐면 핵이 있을 경우에 워낙 양쪽 간의 그 전력이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저쪽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서울에서 폭탄, 핵폭탄을 맞아가지고 천만이 죽을지도 어떻게 공격할까요? 저는 그렇게 그 쉽게 북한이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서로 대치를 하고 그렇게 서로 대결 모드로 계속 와야만 했었던가? 그거는 이제 네. 뭐 역사적으로 뭐 옛날 뭐 그 해방 그때까지 가는 거고 지금에 있는 그런 네모만이었을 때는 뭐 지금 이게 분단이 뭐 근데 미국의 책임 아니냐는데 저는 그건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거 하고 지금의 그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거가 과연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거를 기정사실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냐 그거랑 좀 다른 문제. 저는 내거마음을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이 내거마음의 어휘를 이렇게 좀 조정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시공상으로는 21세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원시시대부터 쭉 지금까지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 인류가 확장되어져 온 과정들은 시족, 부족, 왕족, 국가, 이제 국가연합까지 확산이 됐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우리 인류는 투쟁의 삶을 살아왔죠. 새로운 대상들이 등장하면 공포를 느끼고 방어를 하고 그러다가 부딪히다가 또 영역이 확산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21세기 이 공간에 우린 정말 21세기 사람들답게 살고 있느냐 그걸 질문하고 싶은 거죠. 저 지금 오케이, 저 잠깐만. 네. 네. 제가 저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겠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논리요. 그러니까 안보를 걱정하는 논리. 그 논리라면 우리 당장 원자력 발전소 25개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요. 제가 그렇게 원자력이 그게 그렇게 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원자력 발전소 우리가 지금 돌리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반론은 뭐냐면 네. 지금 뭐 김무성 씨나 여러분 뭐 장관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설계도 되면 웬만한 그 핵폭탄이 아니라 일반적인 로켓폭탄이면은 그 방사는 누출되지 않는다는 거죠. 누출이 안 된다고요?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 아니 쓰나미 하나만 와도 지금 방사능이 누출돼가지고 몇십 평방킬로미터가 지금 초토화 됐는데 그거는 이제 저는 제가 뭐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네네. 우리나라 정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와요. 제가 그거는 뭐 그러니까 미사일로 그 원자로를 맞춰도 네, 네. 세이프하다고요? 그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김무성 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럼 지진이 나다면 상관없겠네요? 그거는 뭐 정도에 따라서 다르죠. 글쎄 그러니까. 네, 그건 잘 정도 왜냐면 일본에서 낙동으로. 근데 그런데 우리가 원자력을 그렇게 원자 무기를 핵무기를 이렇게 걱정한다면 그런 논리를 믿고 아 그러니까 괜찮다. 아니,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 기술자들이 얘기하는 걸 믿고 원자력 발전소는 아무래도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저는 말씀드린 거 아니고 저는 정부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하시는. 글쎄요. 기술자가 아닙니다. 글쎄 그러니까 바로 그거 바로 그 얘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정부의 그런 설명에 대해서는 네. 아 그래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그럼 안심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는 반론도 있지만 정부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그 논리가 대사님도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정부의 얘기가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으면 아니요 틀렸다 아니다가 아니라요. 그냥 단순히 폭탄이 맞으면 부서질 걸로 예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대해서도요. 네. 네. 저는 의심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그걸 믿어야 되는가?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김정은이가 정말로 로스앤젤레스를 쏠 것인가 또 우리가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능성 0.0001%도 그걸 걱정해서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원자력 발전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기술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아, 안전하다고 그러지만 내가 볼 때는 정말 안전해? 나는 그거 못 믿겠는데 그 위험성이 로스앤젤레스의 원자력 발전 무기가 떨어지는 것보단 더 높다고 나는 봐요. 할 말을 말씀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라크에서 네. 이란이나 이라크가 하여튼 이란이나 이라크에서 그 원자력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얘기를 듣고 네. 이집저 이스라엘 폭격기 와서 부십니다. 그 이란이죠. 있었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데 네. 그때 방사능 누출됐다는 뉴스가 없었어요. 그게 완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죠. 그 하고 있는 그 그건 알 수가 없죠. 네. 이만을 교수님 오늘 수요일에 맡으셨는데 네. 이제 지금 너무 뜨겁고 열기가 가득 차기 때문에 숨 식히는 방향으로 네. 예, 좀 여기에서는 그 이제 계속 훈련석이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타오르면 네. 이제 오늘 계획했던 그런 네. 어떤 흐름대로 가지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잠깐 중재력을 가로채도록 네. 우리 아마 시야는 좀 확인, 시야는 얼마나 남았죠? 6시 반까지. 6시 반까지? 네. 네. 그러면, 네.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나누다가 네. 이제 이 얘기를 끄집어냈던 이유가 우리가 21세기의 시공에 살고 있지만은 네. 우리는 정말 21세기다운 가치 속에서 살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이 논제 역시도 네. 우리가 아직 20세기의 이념 분쟁, 네. 한반도의 이 불행한 상황은 20세기적 가치, 갈등, 그 독점력의 공산주의와 네. 이기성 가득한 자본주의의 대립적, 대칭적인
그 질서의 20세기적인 부분을 우리는 이 모순을 20세기적인 그 모순을 네. 그 모순을 네. 우리가 오늘 토론하는 근본적인 그 목적은 난 이거라고 봐요. 네. 우리가 치밀한 어떤 논리적인 그 우리의 지성적인 이해를 통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 걸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내가 원자력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북한은 저는 아무런 입장이 없어요. 저는 네. 폴리티컬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네. 제가 얘기하는 문제는 그렇게 북한의 핵무기의 리스크가 0.001%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우리는 준비가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 그런 원자로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미사일을 맞아가지고 폭발했을 때 거기서 방사능이 안 나온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된다라는 그 비대칭적인 네. 입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저는 논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제가 북한 무슨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무슨 보수나 진보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니고 원자력에 대해서 저는 아무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논리적인 비대칭적인 문제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0.0001% 걱정한다면 원자력 발전소가 미사일을 맞아가지고 한반도가 초토화되는 그 리스크에 대해서는 왜 0.0001% 걱정 안 하느냐는 그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우리가 20세기적인 사고를 21세기적으로 풀어가려면 치밀한 논리적인 그 해결, 지성적인 접근과 또 하나는 플러스. 우리가 동양적인 어떤 스피리추얼 밸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선비적인 사상, 그러니까 그 경제 지상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발제하셨던데요. 지금 30분 못 미쳐남았기 때문에 그 두 네. 분께 제가 질문을 잠깐 드리고 나머지 질문하실 네.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그러니까 저기 그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네. 북미 관계, 네. 남북의 대화 관계. 네. 앞으로 전망 부분을 이만열 교수님이나 정우진 교수님 경우에는 네.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어떤 대안이 떠오르는 부분이 있으신지, 네.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어렵다고 아마 뭐 예언하기 힘든 점이 있고, 근데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북한하고의 정돌하고 그다음에 이란하고 정돌을 동시에 그쪽에서 그 검토하고 있어요. 사실 트럼프 개인은 큰 권력 없고 주변에 그 국방부 안에서 일단 중국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세력도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먼저 생각하는 세력도 있고 그 사이에는 왔다 갔다 해요. 이번 주는 뭐 중국이 위험하다 아니면 북한이 그 다음 주는 이란 뭐 왔다 갔다 뭐 어지러워요. 사실 어지럽습니다. 근데 상당히 심각한 상태가 드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심각한 군사 정돌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앞으로 한 두 달 동안 그 다음에는 그 분명히 트럼프 정권하고 그 정동성 그런 어지럼이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크게 일단 빅 픽처도 생각해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과학적인 아마 이렇게 이해해서 일단 사실 민주주의 문제 아닙니다. 진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 그 선비 정신은 민주주의나 아니고 그런 진실을 추구할 용기 있는지 없는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핵심이고 우리는 기후 변화는 수많은 과학자의 연구를 결과 보면은 틀림없이 엄청난 재앙이고 그 준비하기 위해서 쓰는 돈을 약간 계산하면은 그 이런 핵무기나 뭐 전투기는 돈은 없어요.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이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쓸데없는 그 다음에 THAAD 같은 과거 기술을 갖고 하는 것은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성인 아닙니다. 그 지성인 실격이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미국 이런 입장이라고 신문에 그게 나오고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트럼프 주변은 하원, 상원 이런 think-tank이나 모든 사람이 이런 북한이 가장 위험하다고 다 주장합니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만큼 수많은 지식인들은 거짓말 얘기하고 돈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정하지 않고 그는 미국이 아닙니다. 수많은 미국 사람 반대하고 있고 신문에서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미국 사람 그 북한이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반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쓰레기 같은 언론만 보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건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근데 우리 지성인으로 하는 것은 우리는 인기 폭발 아니고 그 다음에 돈 많이 버는 아니고 진실을 중요합니다. 네. 아, 네. 정우영 교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네. 하자면 그 이완일 교수님께서는 한국이 이 살아남는 길, 민족과 네. 중국사회에서 네. 네. 기후변화 문제를 네. 안보 개념을 확대시켜서 네. 그렇죠. 기후변화의 문제를 한국이 동북아에서 주도하는 입장이 된다면 네. 네. 미국과 중국에서 한국의 그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그 비결이다라고 네.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네.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논자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짧게 좀 말씀하시죠. 네, 뭐 제 책에서도 조금 얘기 있었고 근데 약간 체계적인 큰 가장 높은 차원에서는 나라 자체를 다시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국가가 뭐인지 국방이 뭐인지 그래서 국방부 안에서는 기후변화 관련한 부서도 필요하고 국정원 안에서도 이렇게 기후를 특정하고 분석하는 그 기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기후변화는 그냥 약간 취미로 넣은 거 아니고 국방청 국정 그 다음에는 여러 경제에 포함해서 전방적으로 핵심의 위협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과학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그 북한 핵무기나 이런 그런 걸 생각 그런 중요한 사람이 과학이 아니냐? 과학 아니고 그 다음에는 사실 딸이나 전두기의 경우 사실 그 군사 문제 있지만은 저는 완전 평화주의자 아닙니다. 근데 전두기 많은 경우는 벌써 과거의 기술입니다. 그 다음 세대 그 드론이나 그 다음에 차세대 그 러시아하고 중국의 그 미사일 보면은 그런 미사일 디펜스 효과 없고 그 다음에는 우리도 새롭게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반적으로 혁신도 필요하고 가장 높은 자 하이에스트 레벨에서는 국방 그 외교 그 다음에는 경제를 다시 무역까지도 예, 뭐라고 그 fundamental shift 필요하죠. 네. 오늘 그 이만열 교수님께서 가장 매력적인 한국 어휘 발효 그, 네. 그 하신 게 네. 뭔가 하면 쓰레기 같은 정보들이나 난무하고 이 대목이 아주 매력적이지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네. 아까 제가 그게 제안했던 네. 액션 플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액션 네. 플랜 꼭 필요하죠. 네. 미안합니다. 아니, 액션 플랜에서 네.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도 중요하지만 네. 이렇게 그 넥스트 스텝으로 네. 앞으로 아니면 뭐 장기적인 네. 계획으로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어젠다를 좀 네. 만들어서 뭐 우리 그냥만 이게 네. 실천이 파워업을 하죠. 그 당연히 제가 정 교수님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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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정 교수님이 좀 받아서 말씀하신 그 남북한 문제 올림픽 이후에 그다음에 북미 문제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반도 비핵화 그 폴리시 자체가 문제예요. 네. 비핵화가 아니고 동결로 가야 돼요. 동결로. 네, 그렇죠. 그래서 동결을 하는 걸로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 극부를 우리가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북한의 개혁 개방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북한의 개혁 개방에 온 힘을 쏟아야 돼요. 뭐든지 그 사람들의 뭐 인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비참할 정도의 그 생활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개혁 개방을 통해서 북한을 금방 지금 베트남을 가보시면 좀 알 수 있어요. 불과 10년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베트남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동결 비핵화 정책으로 지금 뭐 펜스니 그다음에 저 아베하고 또 뭐 그걸로 몰고 나가는데 데들락에 걸려 있어요. 그거 데들락 풀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비핵화는 잘못된 정책이에요. 저는 네.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동결로 가고 동결 대신에 다른 어떤 그 알터너티브를 주는 것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방문해야죠. 당연히 네.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방문해야죠. 네. 대사님 그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대사님께서 오늘 대화를 종합 정리를 좀 그건 아니고 내가 그런 건 아니고 네. 지금 정유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런 보이스들이 우리 사회에는 잘 안 들리고
마이너리티로 되어 있고요. 그 강성, 양쪽에 강성한 그 목소리들만이 아까 그런 이상한 그 정보들이 네. 그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정보의 어떻게 보면 프레이밍의 전쟁이고 정보의 전쟁인데 이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 딴 뜻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저도 아까 얘기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렇게 원자 핵무기가 무섭다면서 원자로 발전소를 만드는 거에는 아무런 그 꺼리낌 없이 지금 발전소를 계속 짓고 있고 지금 네. 저 20개를 더 짓겠다고 했었거든요. 네. 계획을 지금. 네. 그러면 지금 25개인데 그게 40 몇 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일단 홀드를 했는데 어떻게든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럼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렇게 핵무기가 무섭다면서 어떻게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느냐 이거죠. 그 네. 문제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비대칭적인 그 네. 잘못된 정보의 이런 것들이 누구도 지적을 하지 않고 뭐 했겠죠.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지적들이 굉장히 잘 안 들리고 그렇죠. 마이너한 목소리로 남아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잘 되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비핵화라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사실 있긴 있겠죠. 근데 그런 보이스가 잘 안 들린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제 아까 네. 그럼 행동 액션 플랜 얘기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그쪽은 이제 환경 쪽 아까 단체를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많습니다. 기후변화 많습니다. 기후변화 센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몇몇 단체는 정부 보조금 받아서 그저 전직 그 정부 관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축사하고 다니고 이러는 걸로 네. 많이들 활용하는 면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NGO들의 경우도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많이 대안도 제시하고 열심히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빅픽처에 대해서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것이 잘 그 높은 차원까지는 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해서 이거를 결국은 어떻게 액션 플랜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말씀하시는 좋은 말씀이신데 이게 결국은 보면 프레이밍의 전쟁이고 어떤 정보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들이 많이 계시니까 많은 단체들의 이런 공감하는 분들이 쫙 이렇게 좀 협조를 해서 이 프레이밍 전쟁 그 다음에 정보의 전쟁에서 이걸 어떻게 더 저희가 우리 정보 전쟁이라는 게 많은 그 메이저 우리 그 보수 언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참 당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런 논리들과 프레이밍 싸움에. 사실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는 거는 다 같이 고민해야 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박수 쳐야 되나요? 네. 한 가지만 더 제가 또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게 네. 인터넷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정보의 그 자료가 이런 게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의한 우리나라 딱 하나, 딴 건 많지만, 피해사항이 많지만, 딱 하나. 에어 폴루션에 의한 우리의 그 건강, 웰페어의 로스, 손실이 얼마로 계산됐냐면요. 600억 불입니다. 그래서 70조예요. 그 우리나라 2015년도 GDP의 4.4%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2.3%, 뭐 2. 몇 프로인데, 국방비보다 훨씬 더 많은 코스트, 그게 뭐냐면 이제 병원비. 병원에 가야 되고 아프니까 네. 우리가 일 못하게 되고 네. 개인적인 이런 걸 다 계산했더니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요. OECD 네. 국제적으로 가장 뭐 신뢰도가 높은 네. OECD에서 나온 2016년도 보고서에 한국의 2015년도에 웰페어 로스가 600억 달러 에어 폴루션만 2015년에 1년? 네. 1년에 1년에 GDP의 4.4% 우리가 그 해에 경제성장이 2%인가를 했거나 말거나 그래요. 2%를 했거나 못했거나 그래요. 그러면 양적으로는 경제성장 2% 했다고 그러는데 질적으로는 4.4% 까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장 하나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에어 폴루션 하나만 계산한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 많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는 다 얘기할 수가 없고 복잡하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그런 게 무신경하고 하는 이것도 결국은 정보의 언밸런스입니다. 정보가 균형하지 않기 때문에 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알고 대통령이 사실 기후 변화에 대해서 되게 심각성을 그렇죠. 우리나라에 와서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갑자기 네. 정권이 네. 네. 막히면서 이 이슈가 다 붙여지는. 15분 남았는데 다른 분들 질문 좀 하십니까? 나리나. 질문 일단 저도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근데 같은 그 문제의식하고 이제 해결책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많이 생각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주제가 있었고
액션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정보 전쟁이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단 네. 진실을 아는 게 대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알릴 수 있는 경로를 좀 확보하는 게 그런 언론이나 그런 경로들에 대해서 지금 좀 진전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언론 정상화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차고 되면 좋을 것 같고 북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태용호 공사님이랑 그분이 제안하셨듯이 이제 그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게 그 북한으로 많이 지금 유입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북한 사람들이 개몽하는데 도움되는 콘텐츠가 없다. 그런 거 좀 만들면은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유입이 될 테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아까 말씀하신 것 가지고 있는 것도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걸 관찰함에 있어서 또 반대편 진영이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볼 줄 아는 그 능력이 의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못 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있겠지만 일단 적어도 이제 정보를 팩트를 진실을 알려주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환경 문제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정 교수님한테 정 대사님한테 제가 금융 쪽에 일을 하는데요. 특히 그 커머디티 섹터 쪽 사람들 만나보면요. 아직도 지금 20, 30년이 이미 됐다고 그랬는데, 운동이 한지가. 그쪽 업계 사람들은 아직도 관련이 없다고 믿어요. 저희 그 탄소 배출이 기후변화의 원인이 아니라고 잘라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기초적인 어떤 지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될지 도와주시면. 사실 그거는 뭐 저뿐 아니라 알고 뭐 부통령서부터 많은 그 유튜브에 이미 올라 있는 많은 것들이 그 진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야말로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어떤 정보를 선택해서 자기한테 입맛에 맞는 정보만을 인정하지 지금 사실은 그 기후변화에 서퍼하는 게 타격을 받는 게 한국이나 뭐 뿐이 아니고요. 가장 많이 받는 건 사실 아프리카 이제 수단 이런 나라들이 이제 다 받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도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뭐 얼마니 뭐 해서 계속 뭐 중계방송까지 했지 않습니까? CNN에서 뭐 그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에 와일드파이어가 지금 뭐 전 어마어마한 규모로 일어나고 해서 하고 있어요 이미. 근데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만을 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겠다고 이미 결심한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만 사실은 커머디티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떤 커머디티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곡물 같은 거 하는 쪽에서는 아마 그렇지 않을걸요. 그 사람들은 곡물의 패턴이 지금 엄청나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도 기후변화를 어떻게 포커스팅 할 거냐 하는 걸 아마 굉장히 그 심각하게 그 아마 잘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입장이 다를 거예요. 그 제가 잠깐 거기에 첨언을 하면은 지금 그 보수 언론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원전에 대해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거의 7, 8개월 계속 그 홍보 원전이 필요하다. 아 그리고 전력 코스트가 너무 높아지니까 우리는 이 저 핵 발전소를 닫으면 안 된다. 더 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계속 혼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우리 국민들 자체도 이렇게 분열된 의견으로 지금 이렇게 컨센서스가 모아지지 않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참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메이저 가장 큰 언론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책에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쓴 적이 있어요. 핵이 아까 안보적인 면에서 로켓에 맞았을 적에 그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크지만은 그 뭐 체르노빌이니 예를 들어서 3마일즈 미국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뭐 쓰나미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그 저 피해를 봤는데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그 핵 그 발전소의 딜링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후처리 된 것들의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은. 그거가 정확한 계산은 제가 못 봤는데, 그 비용이 사실은 오히려 그 환경을 해치는 그 비용이 오히려
다른 코스트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해놨는데 질서 있는 퇴진. 네. 물론 그 갑자기 일본처럼 그 다 없애버리면은 엄청난 코스트가 올라가겠죠. 네. 그렇지만은 그거 말고 질서 있는 퇴진은 우리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그거에 대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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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이제 네. 그 일본의 뭐 후쿠시마 네. 하고 미국의 3 마일 3 마일 3마일 마스크 팩트거든요. 또 그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죠. 바보 같죠. 거기서도 일본도 북한에 미사일이 날아갈 만큼 가까운 거리입니다. 똑같은 일본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안보상의 핵발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죠. 그럼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그걸 좀 코멘트할까요? 그 일본은 다 닫았다가 지금 몇 개를 열은 거고요. 그렇죠. 미국도 다 스톱했다가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요. 정부가 허가한 게 아니고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했냐면은 모든 사건이 났을 때 리스크를 다 민간업자가 지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저 다시 재개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아직 어디가 재개했는지 저는 못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리스크를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보험에서도 그 리스크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서 지금 못 짓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리고 구라파도 지금 뭐 독일을 포함해서 다 그런 탈핵 정책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딴 게 아니라 저는 찬핵도 아니고 반핵도 아닙니다. 왜 논리적으로 그렇게 핵이 무섭다면 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북한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알레직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우리가 돌리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렇게 느슨하게 반응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걸 좀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예. 이제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 25개 있거나 45개 있거나 핵 위험의 타켓 대기는 마찬가지 때문에 늘어나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은 북한의 논리가 그냥 한 것 같은데 원자력이 이제 주류를 얘기하셨으니까 말이죠. 저 이제 그 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내관 기자님 접하다가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참 영광하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동안에 이만영 교수님께서 이런 기후변화의 문제를 그냥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문제나 그 휴머니즘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 보다는 지금 외교 안보의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글들을 많이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이런 면에서 참 와닿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또 특히 이 빅픽처를 갖게 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셔서 근데 우리나라 교육 속에서 이런 정보와 정보가 부딪힐 때 부딪힘을 그 안에서 해결하는 건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어떤 것을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올바로 하게 되면 어떤 정보를 선택해야 되는가도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교육 속에서 그런 이제 지식인들이 지성인들이 올바른 질문을 해서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솔루션을 찾아 나가기까지 대학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대학에서 그런 역할들을 못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정보에 대한 변별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해주셨던 그런 말씀들이 이제 지금이 이제 정보의 전쟁이고 프레임 전쟁이다라고 했던 말씀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고 앞으로 정례관 대사님께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런 게 많이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보가 참 궁금합니다. 어깨가 네. 무거우시겠어요? 네. 그냥 네. 공감이 네. 가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저는 뭐 이런 데 공감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고요. 또 제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거 경험했던 것들을 좀 나누어 드리고 싶고 그런 생각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국가 정책이 움직여야 되는데 아 이게 참 어려워요. 국가 정책에 가다 보면요. 저도 제가 기후변화 대사 할 때 직접 이명박 대통령하고 뭐 모시고 다니면서도 직접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아 그 정치를 들어가면 그 다음에 사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게 이슈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은 뭐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정치적인 그 인터레스트로 다 바뀌어 버리는 게 참 어려워서 아 이게 참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이게 결국은 모든 이런 단체들이 이런 의식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 결국은 어떤 프레셔가 많이 이렇게 나오고 새로 똑바른 질문하지 바로 근데 올바른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사회가. 근데 우리 사회가 그런 질문하기가 많이 없어졌고요. 이제 그런 걸 좀 회복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게 선비 정신에 의해서 진리를 추구하려는 정신. 바로 저도 그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당파 싸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게 당파 싸움이 아니고 그야말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한 경쟁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뭐 사대주의라고 그러는데 저는 사대주의가 아니고 국가 간의 평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 질서라고 보는 겁니다. 모랄리티에 기초한 국제 질서라고 봐야지. 그게 무슨 뭐 굴종적이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주권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은 똑같은 유엔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엔이 어떤 모랄리티에 의해서 국제 질서 유지하겠다는 거나 그다음에 사대주의라는 거지만 그게 그 당시 중화 사상 이런 국제적인 틀에서 세계 평화를 유지해 왔거든요. 동아시아가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게 다른 데에 비해서는 다른 거예요. 다른 지역은 약육강식에 의한 파워 폴리틱스였단 말이죠. 아주 순수한 파워 폴리틱스. 힘 있는 자가 지배한다는 것 뿐이었어요. 그러나 이게 중국의 그 명나라 때부터 했던 그 주자학이라든지 이런 성리학에 기초한 그것은 참 유니크한 밸류가 뭐냐면 모랄리티에 의해서 국가 간의 관계도 모랄리티를 적용하자는 거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높이 봐야 되는 거고 저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대주의도 그렇게 우리가 무슨 주권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도덕에 의해서 국가관계를 국제관계를 가져가겠다는 우리 조상들의 의지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등등이 바로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선비 사상을 재발견한다면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계속 할 수 있게 되고 핵무기 문제, 원자력 발전소 문제, 뭐 신재생 에너지 문제 이런 것도 똑바른 질문을 자꾸 함으로 해서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금방은 되기는 힘들고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고 이래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우리 구체적인 액션 플랜하고 그 활동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오늘 정 대사님하고 교수님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